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정우영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자, 오늘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시장 파악 먼저 한 20초 정도 하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이 플러스권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에 들맞게 자, 어제는 외국인의 매수와 이 기관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장중 플러스를 냈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미국 중국의 이 리오플링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미 증시의 약세 흐름으로 넘겨진 우리나라 장으로 넘어온 오늘 천 결과 사실상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상당하게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잠시 후 조금 전에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잠깐 올라주는데 오늘 장은 외국인이 지금 현재 9시 26분 지나고 현재 550억 매도다 보니까 오늘은 약하게 좀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고 소소하게 종가까지 좀 신중하게 보는 관점에서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있어가지고 오늘 들고 온 종목은 한국 항공 우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자, 한국 항공 우주는요, 자,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조 업체로 내년으로부터 내년부터 완제기 수출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의 가속화 전망이 됩니다. 특히 어제 나왔던 뉴스를 보시게 되면 자, 폴란드에서 선수금이 1조 2천억이나 입금됐던 걸 보게 되면 자,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까지도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인 것 같고 오늘은 자, 오늘 시장의 영향일까요? 아침에 갭상승이 나서 62선 안착시키는 자리에서 사실상 외국인 매도가 살짝 나오고 있지만 야, 여기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까지 여러분도 오늘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자, 우주 항공 방산 중에서 방산 쪽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 내년 상반기까지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오늘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안착되는 현 자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목표가 선저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자, 오늘 기분 좋게 62선 안착하는 기념으로 자, 목표가는 5만 5천 원. 자, 전 고점에서 세련봉이 나왔던 21선 데드콜루스가 나왔던 하단 자리. 거래량이 터지는 하단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끊어낼 생각으로 하시고 자, 입절 자리는 자, 목표가는 5만 5천 300원까지 두도록 하고요. 특히나 만약에 자, 미 증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21선 이탈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지수 대비 이제 시총이 높은 종목들로 인한 종목들이 약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손절가는 46,700원은 자, 21선 자리에서 세련봉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로 종가 기준으로 장대 음봉이 났을 경우에 21선이 이탈하는 46,700원 자리를 손절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오늘 알파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5만 5,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